최악의 산불이 지나간 터키에서 산불 피해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 7월 터키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은 불길이 잡히지 않은 채 열흘간 이어졌습니다. 75가구가 화염에 피해를 입었고 그중 8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으며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닭과 양, 염소, 소 수십 마리가 불에 타면서 주민들이 기르던 가축들의 피해도 컸습니다. 집을 잃은 이재민들은 아직도 임시보호시설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주택 복구 작업이 한창이지만 속도가 더딘 데다 날씨까지 추워져 더욱 막막해졌습니다. 보호시설도 열악해 가족 5명이 침대와 이불도 없이 좁은 컨테이너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도 차가운 바닥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마나브갓 지역 안탈리아주에서만 6만 헥타르 넘는 숲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당시 이 소식을 들은 한국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김연경 선수와 팀 코리아 이름으로 터키의 묘목을 기부하는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8월 도쿄올림픽 여자배구 8강전에서 한국팀은 터키팀에게 승리를 거뒀는데요. 당시 터키 대표팀은 도쿄올림픽 승리가 산불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승리를 다짐하며 더 열심히 뛰었는데요. 경기에서 한국팀에 패한 터키 선수들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국내 배구 팬들은 묘목 기부 캠페인을 벌이게 된 것이죠. 터키 배구팀에서 오랜 기간 활약하며 각별한 인연을 이어왔던 김연경 선수도 나섰습니다. 국내 배구 팬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묘목 기부는 김연경 선수의 이름으로 기부하는 사람이 많아 김연경 묘목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터키를 돕겠다며 자발적으로 나선 개인들과 한인사회의 한국 기업들도 동참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김연경 묘목의 근황이 전해졌는데요. 그동안 터키에 기부한 나무는 14만여 그루나 됐습니다. 그리고 대형 산불의 발화지점 중 하나였던 마나브갓 지역의 안탈리아주를 포함해 피해를 입었던 6개 지역에 한국과 터키의 우정의 숲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마음을 담아 전했던 묘목들이 터키에서 우정의 숲으로 자라나게 된 것이죠. 주터키 한국대사관과 터키환경단체 연대협회 터키산림청은 산불 피해 지역인 터키 안탈리아에 한터 우정의 숲 조성 기념식을 개최하고 우정을 다졌습니다. 터키환경단체 연대협회는 한글로 적힌 감사의 글을 게재했고 김연경 선수도 이런 움직임에 감동하며 팬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터키 환경단체 세커드 이사장인 에육 데빗 이스탄불 기술대학교 교수는 우리 민족의 고통을 덜어준 한국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터키 산불로 인해 전 세계에서 도움의 손길이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기부를 한 건 한국이 처음입니다라며 감사를 전했습니다. 푸아트 누르 안탈리아주 산림지청장을 비롯해 많은 피해 지역 주민들도 나서서 큰 도움을 준 한국 국민에게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터키는 형제의 나라로서 항상 함께해 주어 자랑스럽고 영광이라고 전했죠. 많은 해외 매체들도 언론 방송을 통해 스포츠 경기에서 시작된 한국 터키 간 우정이 환경보호 협력이라는 우정으로까지 발전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 전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과 터키의 인연은 15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투르크족과 한민족의 공식 접촉 기록은 삼국시대 고구려의 역사에서 처음 확인되는데요. 572년 돌고래 왕이 사망했을 때 고구려가 사절을 보냈다는 기록이 남아있죠. 그리고 1950년 터키가 한국을 도와 6.25 전쟁에 참전할 때까지 이어졌습니다. 첫해 터키군 1개 여단 5068명을 파병해 북한 청천강 유역 군우리 전투와 용인 금양 장리 전투에 참가해 대한민국 수호에 큰 힘을 보탰습니다. 터키는 휴전까지 총 21,212명을 파병했고 전사자 966명과 부상자 1,155명을 냈습니다. 이러한 인연을 계기로 터키는 한국을 피를 나눈 형제의 나라라고 소개하며 초중고 교과서에도 수록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 한국은 터키에 재난이 닥칠 때마다 누구보다도 먼저 현지에 긴급히 구조대와 구호물자를 보내면서 형제의 나라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한국과 터키가 만나 싸울 때에도 우리 국민들은 한국뿐만 아니라 터키도 함께 응원했고 터키의 승리를 함께 축하하기도 했죠. 그리고 터키 국민들은 꾸준히 할 일을 사랑합니다. 터키는 한국 콘텐츠를 가장 조용히 가장 많이 시청하는 나라 1위로도 밝혀졌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 세계 넷플릭스와 유튜브 시청자 중에서 터키는 코리아란 단어 자체에서 친근감을 느끼며 한국 콘텐츠를 더 많이 검색하고 클릭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인지 유독 터키에서는 한국 콘텐츠로 코로나를 버텨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엄마도 멋있네.
결혼 전 한국을 여행하면서 한국과 한류 문화를 너무 좋아하게 된 오즐렘은 결혼 후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도 늘 한국이 그립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외부 활동이 부쩍 줄어든 요즘에는 한국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보면서 추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육아에도 한국 동료를 불러주고 한국어를 가르치는데요. 그녀는 두 딸이 성인이 되었을 때 한국으로 꼭 유학을 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터키의 10대, 20대 젊은이들은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 합니다.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대학으로 유학을 오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터키에서 한국 대학 유학 설명회가 열리면 많은 터키 학생들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한국은 터키에 비해 대학 등록금이 비싸지만 유학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한다고 합니다. 터키 사람들은 코로나 우울도 한류로 극복하고 있다는데요. 혼자서 유튜브로 한식을 공부해 직접 해먹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코로나로 터키의 한식당이 오랫동안 문을 닫자 직접 떡볶이도 만듭니다. 야채를 가늘게 썰고 고기를 버무려 비빔밥에 미역국을 만들어 먹기도 하는데요. 코로나로 한국에 여행을 오지 못하는 이들에게 한식을 만들어 가족들과 먹는 시간은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고 합니다. 에미넵 제이넵은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매우 좋아하는데요. 온 가족이 딸의 영향을 받아 한류 팬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류를 통해 삶의 즐거움을 지켜가고 있다고 합니다. 한식과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와 케이팝이 바로 이들에게 큰 즐거움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어를 배우려는 현지인들도 폭발적으로 많습니다. 터키는 2017년에 한국어를 제2외 국어 과목으로 채택해 가르쳐 왔는데요. 한국어를 가르치는 터키 세종학당은 수강생만 7만 6천 명이나 되고 대기자는 1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몰려들면서 한국어 교사도 부족해졌는데요. 교민들을 한국어 교사로 양성하던 프로그램은 놀랍게도 먼저 한국어를 배운 현지인들로 채워졌죠. 최근 터키 세종학당 출신 귤사 에르사이는 현지인 1호 교사가 됐습니다. 그녀는 2010년 고등학생 때 처음 한국어를 접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꽃보다 남자를 처음 본 순간 바로 반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녀는 드라마를 보면 볼수록 한국어가 귀에 너무 아름답게 들리고 정말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책을 사서 독학을 했어요 라며 한국어 사랑을 전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한국과는 남다른 인연도 있는데요. 바로 할머니의 삼촌이 한국전 참전용사였고 그래서 아버지가 한국 유학까지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교환학생으로 2년간 서울에서 지낸 경험 덕분에 진짜 한국인다운 말을 가르치고 싶은 욕심도 큰데요. 국내의 뉴스 영상을 주로 수업 자료로 써왔는데 최근엔 더 추천하는 한국어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트롯인데요. 외국인이 듣기에 트롯 가사 발음이 정확하고 모르는 문법을 거기서 재밌게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기발한 방법이죠. 이렇게 한국을 형제의 나라로 부르며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터키가 하루빨리 산불 피해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잘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